바로 유리화가 좀 길다면 이거 가끔 볼수 있는 문제일 텐데 2n 더하기 1이랑 루트 2n 더하기 1을 얘좀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? 얘는 루트의 제곱이잖아. 그러면 여기 루트 한 개만큼 앞으로 보내도 상관없지 않겠냐? 그래서 주어진 식 급수 전에 식만 좀 정리를 해보면 분모에서 루트의 2n 더하기 1로 묶어내면, 마찬가지로 얘도 루트 2n 마이너스를 묶어낼 수 있겠죠. 얘도 루트의 2n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얘는 뭐가 남느냐면 루트의 2n 더하기 1이 남고 루트의 2가 되고, 이러면 조금 줄지 않을까? 그 다음에 요거 더해야 되니까 얘를 분자분모에다가 여기도 똑같은 거를 곱해주면, 이거 곱했을 때 2n 더하기 1에서 2n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 2가 남죠. 그럼 요거 계산했을 때 나오는 2라는 친구가 얘랑 약분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여기 분자에 적었었던 거랑 얘만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루트의 2n 더하기 1, 2n 마이너스 1, 2n 플러스 1 앞에 있죠. 2n 플러스 1. 이제 요거 분수 분리하면 요거 2n 플러스 1 약분하게 되면 2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이렇게 조금 많이 줄죠. 그러면 부분 합 한번 해봅시다. 무한대 가기 전에 1에서 n까지 여기 n이 있으니까 뭐 할까? n 합시다.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.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. 5분의 1 빼기 7분의 1. 이래 가다가 마지막에 루트의 2n 마이너스 1. 얘가 부분합이죠. 다 없어지고 남는 게1 빼기 루트의 2n 더하기 1분의 1. 얘를 극한 보내세요잖아.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1이 되겠다.